다이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살빼남입니다.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 3대 영양소 중에 단백질은 별로 안 찔 것 같은데 그러면 탄수화물하고 지방 중에는 뭐가 더 살이 많이 찔까요? 1분 안에 알아볼게요. 자, 지방을 빼려고 하는데 지방을 먹다니 안 되는 거 아니냐. 그리고 칼로리로 보면 탄수화물은 1g에 4칼로리고요 지방은 1g에 9칼로리예요 아, 그럼 지방이 당연히 더 많이 찔 것 같은데? 네, 아닙니다. 탄수화물이 문제예요.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바로 이 인슐린이 지방 합성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되죠. 그리고 임상에서 보면 아, 나는 식용유를 좋아해, 아, 나는 버터를 좋아해 그런 분은 없고요 나는 면을 좋아해, 떡볶이를 좋아해 이런 분들은 많아요. 즉 탄수화물은 더 많이 먹기가 쉽고 그리고 대부분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. 탄수화물의 에너지로 직접 변환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또 아, 탄수화물만 피하고 고지방 음식을 먹어도 괜찮겠지,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괜찮다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살이 많이 찌냐 그것만 따지는 거고요. 어차피 대부분 살찌는 음식은 고탄수화물, 고지방이 문제입니다. 마지막으로 저탄고지는 전혀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.